2005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레전드 반려동물 멧돼지 꿀꿀이가 오늘의 첫 번째 손가락입니다. 당시에도 충격 그 자체였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놀라라. 말 그대로 집채만한 멧돼지의 등장에 버스도 조용히 멈춰섭니다. 그런데 그때 몸을 날려 꿀꿀이 등에 탑승하는 할아버지. 만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에요. 너무 특별한 반려 멧돼지 꿀꿀이와 할아버지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꿀꿀이는 멧돼지 중에서도 아주 큰 편인데요. 멧돼지의 평균 크기를 훌쩍 뛰어넘는데요. 게다가 똑똑함 역시 남다르다는 꿀꿀이. 한 번 더. 안녕. 한 번 더. 안녕. 서. 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안녕. 꿀꿀이. 한 번 더. 안녕. 한 번 더. 안녕. 심지어 춤까지 잘 추고. 꿀꿀아, 너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 꿀꿀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반려 멧돼지답게 당당히 집 앞까지 행차하는 꿀꿀이. 방에 들어오셔 그냥 놔두세요? 예, 방에 들어오면 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도 놔둬야 됩니다. 들어와서 지가 안 받고 둘러야 나갑니다. 그것도 살 먹는다, 저거. 혼내지 않으세요? 살을 그거 못하는 놈 또 놔둬 못하는 겨. 엄마 몸에 먹을 거야. 야! 나 들어와라, 나야 모인다. 저 시어 무슨 소리 그래? 시어 언니 뽀드뽀드뽀드 시어 먹네. 그만 먹어. 어? 덩치가 커지면서 뜻하지 않게 대형 사고를 치는 일이 늘어나긴 했지만 귀염둥이 꿀꿀이의 애교에 할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눈녹듯 녹아내린답니다.